양채원님께서 다 뭐 이렇게 예능에 진심이냐 하셨네요. 아, 최선을 다해야죠. 그러니까 너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자 그리고 아, 태그 동현이가 아 이거 했고 동현 씨. 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대열로 변해 버렸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키가 크니까 위에서 멤버들을 내려다보고 싶다. 야. 네. 아 제가 사실 아 지금 이게 집중이 안 되네. 사람들이 너무 다 머리색이. 네, 일단 말씀해 보세요. 네, 제가 사실 네. 키가 이제 멤버들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어서 네. 이제 대열 형의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그 대열 형이 멤버들을 볼 때 약간 밑에서 멤버들을 바라보는데 네, 네. 저는 항상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. 위에서 약간 멤버들을 밑에서 보는 느낌. 정수리를 한번 보고 싶다. 네. 동현 씨 말씀하시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. 아 진짜. 아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대화에 집중이 안 돼 우리 다 지금. 자 알겠습니다. 아예 안 보여도 돼요. 느낌이 아, 있어요. 네. 네. 자 그리고 대열 씨 네. 사복 입을 때 고집하고 있는 나의 패션 철학은 댄디하게입니다. 댄디하게입니다. 댄디. 아 이거 의문이네요. 이거 좀 의문입니다. 어, 왜요? 사실 네. 그 골든 차일드 이제 패션 테러리스트 투탑 안에 들기 때문에 대열 씨가요? 네.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아 대열 씨 그냥 보기에는 되게 진짜 댄디하게 입는다고 해서 전 바로 쓰고 있거든요. 어 댄디한데? 댄디하잖아요. 아 이것도 오늘 네. 신경 써가지고 신경 써서 네. 늘 슬랙스에 그 반땡 운동화는 늘 이게 아, 고정이에요 지금 몇 맞아요. 년째 아, 교복처럼. 네 진짜. 어 아, 그렇다면은 대열 씨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야. 이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. 전 좀 아, 좀 많은데. 아, 좀 많은데 진짜. 클러치 좀 버렸으면 좋겠고. 아, 클러치. 클러치 좀. 아이고. 그 슬랙스가 좀 네. 짧거든요. 9부 정도 되는 슬랙스인데 네, 네. 꼭 긴 양말을 신더라고요. 네, 여름에 네. 슬랙스 이제 양말을 노출시키는 그런 패션. 네.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좀 반바지를 입는데 살짝 좀 부담스러운 길이의 반바지가 있어요. 아, 부담스러운 길. 네. 뭐 핫팬츠인가요? 네, 약간 보라색인데 핫팬츠 정도의 길이가 있는데 아 그것도 살짝 좀 부담스럽고요. 아 그리고 또 미키마우스 바지가 있어요. 맞네요. 미키마우스 바지. 네, 맞네요. 계속 나오네. 아유, 이게 굉장히 네, 아유, 좀 귀엽더라고요. 근데 네. 뭐 동현이는 뭐 없어요? 네. 동현 씨. 저요? 네.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. 인정하는 겁니까? 아 인정은 아니고요. 네. 어 저희 중에 이제 멤버들 중에 지범 군하고 네. 대열 형 중에 이제 패션 투탑이 있는데, 네, 네. 어 저는 사실 요즘에 지범이가 더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이 들어서. 아 근데 지범이 많이 올랐네 진짜. 네. 결국엔 대열이 씨가 멤버 중에 꼴찌다. 아 안타깝네요. 저는 참 패션을 모르는 이 친구들이 정말 답답합니다. 네, 아, 죄송해요. 제 댄디가인데 대열 씨가 네, 답답하네요 지금. 그렇죠. 그리고 Y 씨가 네. 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갈게요. 대열 씨가 꼽는 패션 테러리스트. 아 제가 꼽는 멤버 1위. 멤버 1위 기대된다. 뭐 이 중에서는 뭐 굳이 꼽자면 진짜 이거 뽑힌 사람 진짜. 장준이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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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준 씨 패션 테러리스트. 어. 아, 저 오늘 브랜드 입고 왔는데 그래도 이거 메이크업 입고 왔는데. 네, 이거 흰 바지에 이거 오늘 와. 심지어 이거 어그부츠까지 신고 왔는데. 어. 야, 이게 제가 이렇게 나온다니. 저는 그 롱 코트를 입고 딱 모자 쓰는 모습을 한번 보고 나서 그때 네.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. 못 입는다. 아, 네, 나보다 미치구나. 와. 야, 웃기지도 않습니다, 진짜. 못 입는다. 아. 와.